37 소곡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역주 방문, 저자미상 1800년대 중엽이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쌀, 30식기, 밥 먹는 그릇 이렇게 해서 설명이 쭉 나와 있고요. 이런 술은 여름철에는 빚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조리법입니다. 밑술 빚기, 덧술 빚기가 있고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에서 술을 빨리 빚는 방법. 1. 15일이 되는 날 냉수 한 사발을 항아리 속에 부어 넣는다. 2. 그날 저녁에 술이 맑게 떠오른다. 바로 마실 수 있게 익는다. 술이 거의 익을 무렵에는 술기포가 떠오른다. 떠내서 술을 걸러 마시면 맛이 아주 감미롭다. 이 술은 여름철에는 빚을 수 없다.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이것도 글자가 많았기 때문에 보이기 어려울 겁니다. 그래서 태블릿이든 PC든 좀 큰 데에서 글씨 정지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채, 항아리, 시루가 필요합니다.